AD가 attention, 어텐션. D가 depict. 디피트요? 네, 결핍. attention이 어텐션은 뉴진스 노래. attention. 아, 네. attention. 그 심사 어땠어? 이래서 좀 데리고 왔거든요. 뭐야, 이거 정신 심사. 뉴진스 이래서 좀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H가 hyperactivity에서 과잉 행동. 그리고 마지막 D는 디스오더, 장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주의력 결핍, 과장 행동 장애 이렇게. 야, 이거 말만 들으면 얘네. 야, 나 아니야. 과장 행동. 엄청. 너는 직업이니까. 아니, 아씨, 짜증나. 아씨, 짜증나. 아니, 갑자기? 이러면 아니, 갑자기? 이러면 갑자기 여기서 막 뒤집어 엎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과잉 행동을 하는데 이게 진단명을 내리려면 여러 가지 저희가 진단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뷰가 필요해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이런 증상이 있었느냐 여러 가지가 질문이 필요한데 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 과잉 행동이랑 충동성에 대한 질문을 할게요. 손가락 펴서 자기가 해당되면 이렇게 좀 세어볼게요. 진짜 솔직하게 하게 이미지 관리 야, 안 하고 여기 다 옆에서 다 진짜 솔직하게 아홉 가지 중에 몇 가지가 나한테 해당이 되는지 아홉 가지 너무 많아요. 줄여주세요. 아홉 가지 너무 많아요. 줄여주세요. 비밀 좀 지켜주시고 좀 네, 과잉 행동에 대한 거 네, 1번 우리 같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쉴 새 없이 활동하거나 혹은 마치 모터가 달린 것 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잦다. 다 접어. 너는 일단 다 접어. 그다음 우리 집 기복이랑 똑같잖아, 강아지. 이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한다. 아, 말 듣죠. 아, 말 듣죠. 이철이가 말을 많이 해. 3번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무턱대고 끼어드는 경우가 잦다. 남의 일에 끼어들진 않아. 너가? 남의 일에 엄청 끼어들지 너. 그래. 너가? 남의 일에 엄청 끼어들지 너. 너무 끼어들어. 아 그래? 어. 네. 아. 그래서 은지원님은 4개, 그래서 은지원님은 4개, 3개, 김민철님 8개, 네, 하나 빼고 다, 김민철님 8개, 네, 하나 빼고 다. 와, 어휴. 해체는 너무 많다. 5가지 이상이면 ADHD 의상 의심으로 저희가 판별이 돼요. 5가지 이상이면 ADHD 의상 의심으로 저희가 판별이 돼요.